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때 함께 결정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론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지금 뭐 조명을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국회 언론 미디어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위 소속인 여야 의원 두 분 동시에 모시고 짧고 굵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사실관계 확인차 김종민 의원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네. 의총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언론개혁 법안 중에 네. 논란이 컸던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관련은 빠졌고 크게 세 가지라고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그거는 보도가 잘못된 거고요. 아, 언론중재법도 처리합니까? 지금 언론개혁 관련된 쟁점은 네. 언론중재법에 이제 손해배상 증액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동안 많이 논쟁이 됐던 쟁점인데. 네. 이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요. 오. 그래서 입법 그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빠진 겁니까? 네, 이게 쟁점이 안 된 것이고. 어허. 새롭게 이번에 이제 언론개혁으로 추가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 정보나 예. 반론 요구권 음흠. 또는 포탈의 편집과 관련된 제한 조치들 예. 뭐 공영방송 관련된 뭐 정상화 방안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예. 이 세 가지와 언론중재법 네 가지가 예. 현재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언론개혁 관련된 입법. 그러면 짧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좀 짧게 좀 추려주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논쟁이 많이 됐던 건데요. 언론중재법상에 네. 허위 조작 정보 조항을 이제 만들어서 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5배수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5배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인터넷에 올라가면 예.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아 이거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예, 독자들이 열람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권리. 근데 마지막으로 허위 조작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정정이나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중재법상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입니다. 자, 최형두 의원님. 네. 일단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언론중재법은 사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까지 걱정을 해서 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의 그 강행 추진 계획을 제시시켰던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종인 의원이나 지난 참 공감을 하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는 보니까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 허위로 조작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공원을 분열시키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누구나 그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또 이른바 징벌적 손배라고 한 5배 그 네, 가중조항 네, 네. 그게 실제 실효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토론했습니다. 했는데 속기록도 남지 않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속한 정정 보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법제도 보면은 이런 징벌적 선배를 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것이 민주당 강경파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토론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속한 명예 회복이고 알겠습니다. 사실의 복구입니다. 그런데 손배 소송으로 가면은 이게 2년 3년 걸리고. 모든 사실이 다 허위 사실로 도배되고 그 사람이 파산하고 난 뒤에 손배를 다섯 배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것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진실 보도가 시작됐을 때 네네.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그 봉쇄 효과가 이제 언론계가 극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 과유불급이고 조각사루다 이런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여러 차례 토론도 진행하고 개별 인터뷰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만 네네.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김종민 의원님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구상인 겁니까? 예, 지금 공영방송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요. 네. 공영방송을 정권이 정치 권력이 장악하거나 네. 아니면 야당이라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회나 뭐 방문진 혹은 사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해서 예. 공영방송이 정치 싸움의 싸움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사장이나 임원 선출 절차를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인데 원래는 이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을 뭐 100명이나 300명 정도 일반 국민들이 아 누가 사장이냐 누가 이사냐라고 하는 논쟁을 지켜보고 국민들이 투표로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든지 국회든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그럼 여론재판이 될 거 아니냐. 공영방송 사장이 여론재판에 구성되는 건 안 맞다. 그런 반론을 계속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네. 국민들의 참여, 다양한 사회 여론도 참여하되 핵심은 대통령이든 국회든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언론 단체라든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다 참여를 하되 국회나 그 행정부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좌우되는 그런 논란은 없을 수 있겠다. 잠깐만 의원님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공영방송 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이 위원회에서 KBS나 MBC나 EBS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그 임원진을 여기서 선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점 확인하고요. 사장을 선출할 때 방식도 예. 특별다수제에서 3분의 2 이상을 이제 그 득표를 해야 선출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파나 어떤 한 진영이 공영방송 사장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KBS나 MBC 방문진 같은 경우는 뭐 국회나 대통령이 이사를 추천해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사장을 선임하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사장도 여기서 지금 그 선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사장을 선임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공영 운영위원회 임무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예, 이 논의를 왜 지난번에는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야당이 되자마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네.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룰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이전에 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게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바뀌니까 갑자기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게 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했다면은 예.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요. 정말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예, 예, 이게 예. 우리 국민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저는 우리 공영방송 MBC나 KBS 보면은 참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사장이 바뀌고 또 엄청난 피해 보복이 일어납니다. 네네. 네, 네. 방송사가 그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네. 나는 이런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요. 방송인 스스로가 방송 노조 스스로가 공정성 회복과 이게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정치에 그 정치적인 편에 들어가고 정치 정당에 복속되는 이런 구태를 벗어야 됩니다. 네네. 우선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은 이 저 정치권 그러니까 여야의 그 추천권을 주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회비했냐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뽑는 것도 누군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행정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지상파라고 하는 귀중한 국가적 자산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자산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공정이라는 의미는 누군가 국민이 위임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이 대통령과 여야 국회에 어떤 권한을 주어서
아무나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전문가를 뽑아타고 여기서 이제 또 특별다수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서 민주당도 논의해온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뭘 독일식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 독일식 이야기가 나와서 망정 저 말인데 독일하고 우리 정치 제도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저 마침 제가 우리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함께 독일 정치에 대한 특강을 여는데 한번 김종민도 오셔서 같이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 최영두 의원님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네네. 나는 지금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국회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추천 목숨 그대로 유지를 하되 특별 어떤 그 다수결제로 해서 뭐냐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의결 요건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대선 후보들이 토론의 과정에서 예. 또 과거에 또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었을 때 똑같이 했던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 국민을 대표할 것인가? 아니 우리 길거리 가다가 국민 100명을 뽑으면 그 국민을 대표한다고 어느 국민이 그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우나 싫으나 어쨌거나 국민 대의기구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게 했고 또 최고 행정권의 부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25명을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 예. 어떻게 공익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란이 제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님 그 반론 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요. 사실관계가 네. 다른데요. 예. 저희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출하자, 추천하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정 못하겠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두 가지 아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제안한 아니고요. 예. 이거를 대선 끝나고 얘기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저희가 대선 전부터 오랫동안 국민들이 추천하도록 만들자. 이 얘기를 주장을 해왔고 예. 국민의힘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응하지 않으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견을 좀 존중해서 국민들의 참여하되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점을 소화하기 위해서 독일식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한 거고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선 전에 주장했던 우리 안을 받겠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받겠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한 가지 지금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매번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한 이사들이 국회나 대통령 정당의 일종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방송국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매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자는 거는 지금 정치판 싸움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최영도 의원님 반론 펴주시죠. 네네. 이게 지난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이 만일 그런 좋은 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다수당일 시절에 했었어야죠. 지난 5년 내내 4년 내내.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강성 여당이 지고 보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방송사 내부에서 이게 지금 방송 이사들 간에 싸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방송의 노조가 특정한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나면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사장 취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피해 보복 인사를 합니다. 이게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분단 사태, 이 분열과 저 보복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예. 지금 결국에는 25인이다 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외국에 없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그 25인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김종년도 인정하셨듯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대의 제도를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집행부가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들 룰을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누가 갑자기 광역단체장이 왜 여기 왜 등장하며 시민단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25명 숫자를 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독일의 문제는 독일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를 한번 같이 김종민 의원과 10시에 국회의원 제2소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자 이번에는 네. 여기 짧게 요거 여쭤볼게요. 자, 그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반론권을 강화한다든지, 네. 또 역시 그 포털이 그 뉴스 자체 편집이나 추천을 뭔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논의할 많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우리 김종인 의원과도 좀 합의된 편이 그러면 이거는 뭐 큰 이견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도 역시 이제 악마하는 디테일이 네. 있다고. 네. 그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이고 교각사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언론중재법도 저는 좋은 의도로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막는다고 네, 하지만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권력자고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힘없는 기자들 상대로 또는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뭐 50억 상대 소송을 내겠다고 급을 주는 그런 이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좋은 취지는 다 틀려나가고 방향은 있고.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제 정도는 좀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언론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더구나 잘못된 보도라면 신속한 반론과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뭐 여야 모두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탈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포탈 뉴스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런데 구글 뉴스만 어떤 기준으로 삼더라도 상당 부분 그 해법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도 이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자 하는 대안을 안 내놔요.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게 아주 미세하게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이요. 인터넷 뉴스가 이제 일반적이 됐지 않습니까? 신문을 집에서 받아보거나 텔레비에서 9시 뉴스 시간 맞춰서 보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있는 법과 제도는 다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진짜 한 시간 안에 수백 개의 뉴스가 이제 전파되는 그리고 전국에서 국민들이 똑같은 뉴스를 이게 노동신문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이 뉴스 다양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네. 대안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 대안을 네. 내놓으면 반대하고 그리고 뭐 대안 내놓으면 안 내놓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지금 조금 전에 최영두 의원님께서 언론중재법 손해배상법도 관련해서 권력자나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법인데 네네. 자꾸 저런 논리로 반대하시면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최영도 의원님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서 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제 끝내야 예. 되는데요. 지금 뭐 이 언론 미디어 특위가 석 달 동안 회의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5월 29일이 활동 기한이죠. 예예. 예. 좀 그 합의 처리 좀 해주세요. 합의 처리 좀. 맞습니다. 그건 좀 해주세요, 우리 최영도 의원님. 아니 그 김종배 앵커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잘 법안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저를 끌어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김종배 그도 수석 많이 당해 보시겠지만은 그래 그런 걸 바랍니까? 아무튼 뭐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야 좀 합의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야, 이 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예, 또 끝내겠습니다. 네, 볼 때는 조각 하루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